기본적으로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역사과 학사, 그 다음에 석사를 하고 한국학 정형외과 인문전문과에서 박사를 한 어떻게 보면 인문학 베이스의 연구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인문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인문학 연구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인문학 연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오늘 제 발표는 학생들도 참가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기본적으로는 인문학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 베이스에서 우리 뭐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문학을 보다 잘 연구하고 혹은 뭐 취직을 해서라도 인문학을 베이스로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디지털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얘기하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아직 귀에 못이 박히겠어요. 사실 저도 지금 현재는 한국학종인권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에 있었지만 그 바로 전에는 중앙대학교 인공지능 인문학 사업단, HK 사업단입니다. 거기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인문학.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고민이 많죠. 특히 취직 준비하는 이제 재학생분들은 더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인공지능이 발전했을까? 그냥 발전을 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발전의 배경은 알고리즘의 발달, 뭐 딥러닝이니 뭐니 알파고니 이래가지고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왔죠. 이것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괜히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메일을 보내고 SNS에서 글을 적고 인터넷에 블로그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댓글을 달고 이 모든 게다 빅데이터입니다. 하다못해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해도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엄청나게 증가를 강력해졌죠. 지금 20년 전에 딥블루라고 체스 마스터를 이긴 슈퍼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있죠? 이런 스마트폰보다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죠? 근데 이런 세 가지, 알고리즘, 빅데이터, 하드웨어, 요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역에서. 뭐냐? 바로 공유라는 겁니다. 공유, sharing. 이런 공유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는 웬만한 알고리즘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여러분, 텐서플로우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텐서플로우가 사실 구글에서 개발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모든 게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져다 쓸수 있게. 텐서플로우 말고도, 뭐 요즘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GPT-3는 부분 공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버튼이 GPT니 해가지고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공유되고 있고요. 그런 대기업에서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만든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히 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조금만 바꿔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딥러닝에서 사용될 수많은 데이터가 웹상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스쿼드니, 이미지넷이니, 오픈ML이니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딥러닝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요즘 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데이터 댐. 이 데이터 댐은 그냥 일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 댐을 만들어서 오픈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누구나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영역에서 보통 논문이 나오면 이미 한물 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하고 프로세스를 온라인에 먼저 공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논문은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해당 논문을 써버리거든요. 1분 1초가 곧 생명인 시대가 된 겁니다. 이쪽은.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얘기할 거는 시멘틱 데이터입니다. 시멘틱 데이터.
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냐면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에 쓰이는 데이터인데요. 가장 간단한 개념이 이겁니다. Les Misérables was written by Victor Hugo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레미제라블을 하나의 객체로 잡고 빅토르 휴고를 하나의 객체로 잡고 이 두 가지를 크리에이터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링크. 하이퍼링크는 클릭하면 그냥 링크만 되는 거죠. 근데 그 링크가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는 크리에이터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멘틱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이해가 편하게 위해서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 편해서 한국 쪽 예를 들면은 이순신이 참가했다 한산수 대첩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뭐 URL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앞쪽 뒤쪽 것만 보면 이순신이 참가했다 한산수 대첩 어디서 많이 본 형식 아닌가요? 네, SVO 가장 기본적인 영어 문법이죠. 그거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lrdkoreanhistory.or.kr 여긴 어디냐면 한국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이렇게 URL이 있으면 이순신이란 정보는 어디 거냐? 국사편찬위원회의 이순신이다. 가 되는 겁니다. 이 한산수 대첩 같은 경우는 ncikoreaaks.ac.kr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정의한 한산수 대첩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흔히 SVO에서 동사인 V 같은 경우도 www.ddokbr. 이렇게 제 개인 도메인인데요. 김바로 제가 만든 참가했다라는 동사다. 와 같이 SVO 형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URL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연결고리들의 링크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링크들이 수없이 잡히면서 정보가 점점 확산해 가겠죠. 그 정보가 확산돼서 확산해서 뭐 할 거냐?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이 정보를 확산한 링크드 오픈 데이터 시스템 LO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으로 종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죠. 그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에도 LOD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종문화회관 정보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작품 문헌 작품에 대한 거, 그 작품에 대한 창작자 정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공단 LOD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겠죠. 얘네들은 당연히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설 안전하고 큰 상관 없으니까. 다만 세종문화회관의 안전 등급에 대해서는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런 정보들이 개별 사이트에 따로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들어가서 정보를 취합해야 됐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LOD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돼 있으면 서울시 LOD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그리스 공연을 했대. 근데 뮤지컬 그리스가 뭐지? 이걸 원작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서울시 LOD만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가 국립중앙도서관 LOD로 넘어가서 그리스라는 작품을 알고 그 작가가 짐 제이콥스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거 여기 안전한가? 요즘 이래저래 위험한데? 그러면 근데 서울시는 그 정보를 관리하지 않지만 시설안전공단으로 넘어가서 이게 C등급이다 라는 거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정보가 연결되고 연결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SVO, 주어, 동사, 목적어의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를 일일이 만들고 있어야 돼?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 여기에서 공연한 거는 그리스고 세종문화회관이 소속된 곳은 종로구고 종로구 역 안에는 동묘 벼룩시장이 있고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형식으로
일일이 다 기술하고 있으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딥러닝이 다 해줄 수 없어?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네치아 타임머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옛날 모습을 회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뭐 딥러닝을 통해서 3D 모델링을 하기도 하는데 문장에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찾아주고 그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성과 페이지도 나오실 거고요. 근데 이 똑같은 기술을 비슷한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기술을 제가 다른 걸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고문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누구누구, 뭐 조선왕조실록 보면 누구누구가 뭘 했다, 뭐 누가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수많이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NER 학습 방법이라는 걸 썼습니다. NER이라는 게 뭐냐면 객체명 식별입니다. 그냥 문장이 있었을 때 문장 중에서 이거는 인명이야, 이건 지명이야, 이거는 뭐 관직명이야 이렇게 자동으로 식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B, I 뭐 이렇게 돼 있죠. B는 시작입니다. 이거는 목조라는 건데요. 이거 B, I, B로 시작해서 I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목조 두 글자니까 여기서 끝났는데 이거는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삼척현. 근데 강원도는 세자죠. 그러니까 B, I, I 그리고 새로운 게 시작했으니까 B, I, I 그 다음에 아무런 그러니까 뭐 인명도 아니고 지명도 아닌 거는 O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샘플 여기 옆에 있는 PER은 person, LC는 location 이런 식으로 약칭을 정합니다. 사실 이거 아무렇게나 정해도 돼요. 다만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컴퓨터한테 딥러닝 학습을 시킵니다. 이 코드 있으니까 나중에 실시 한번 가보시고요. 이제 딥러닝 학습시키면은 코드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는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코드들은 이미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코드들은 신경 안 쓰시고 거의 데이터만 밀어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장령 김재현은 김재현이 상소를 올리되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런 새로운 한자 텍스트를 넣어도 이거에 대응되는 인명을 자동으로 식별해 줍니다. 이게 자동 식별인데요. 이거 코드를 다 하는 거는 오래 걸리니까 김정원 여기 간단하게 새로운 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동영상 한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넣어도 남노성이라는 인물을 자동으로 얘가 학습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문장만 바꿔놓은 거예요. 물론 이런 전체 코드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거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메일을 저희 보낼 때 코드 몰라도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객체를 이게 인명인지는 식별했지만 김재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딥러닝이 마치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객체를 이게 오 대단한데 알아서 얘가 인명을 식별해줘. 하지만 그게 인명이라는 것만 알 뿐 김재현이 어디서 무엇을 한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난 이런 정보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딥러닝은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는 양대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심볼릭, 인간의 지식을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이 있고요. 서브심볼릭이라고 해서 머신러닝, 그러니까 지식 표현 없이 하는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일종입니다. 이 양대산맥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심볼릭 계열로 갔는데 요즘은 딥러닝이 뜨고 있죠. 하지만 딥러닝의 문제점도 많고 딥러닝으로 모든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심볼릭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활성화라고 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AI 스피커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AI 스피커에서 대부분의 것이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이순신이 언제 죽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사운드죠. 이 사운드를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딥러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이 나오면 이건 텍스트를 다시 사운드로 바꿔주는 거 TCS라고 하는데요. 텍스트 투 스피치 여기에도 딥러닝이 들어갑니다. 근데 정작 이순신이 언제 죽었는지를 추론하는 거에서는 시멘틱 데이터가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게 그래서 시멘틱 데이터는 여전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멘틱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유로피아나입니다. 유로피아나는 유럽 문화의 모든 정수들, 문화재, 유럽 도서관, 문화 도서관, 박물관 등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LOD 방식으로 상호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데이터 모델도 만들고요. 복잡한 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시간에 대해서도 서로 연결한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K-마커스라고 해서 이것도 인명 식별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명을 식별하기 위해서 아까 애니아라고 좀 다른 방법인데 기존에 있었던 인명 데이터와 관련 정보들을 다 몰아넣어 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역사 인물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만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앞부분에 많이 잡아보고 서론 부분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제가 지금 발표하는 게 직원록인데 직원록이 뭐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도 통치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타이완도 통치를 했습니다. 한국만 일제 통치를 받았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타이완이 훨씬 오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일제가 일본 제국이 타이완과 조선을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 직원 명부를 씁니다. 누구는 어디 관직에 있고 누구는 어디 관직에 있고 이게 직원록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에 이게 직원록 자료인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의 메인 전공인 유럽과는 좀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대부분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거를 유럽 쪽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방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선 직원록 같은 경우는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고 한국인이면 모두가 국가 그 공공데이터법에 의거해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에서요. 무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 이름이 있고 이게 어떤 책, 직원록도 연도마다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책이 있는데 어떤 책에 그 연도, 직위, 등급, 공무원도 뭐 9등, 공무원 9급, 7급, 8급, 5급 뭐 이렇게 있죠. 그런 급이 있습니다. 이건 공원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서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경북도 공립학교 나남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이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성되어 있고요. 타이완 직원록 같은 경우는 타이완 중앙연구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는 공공 데이터를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에서 긁어오는 웹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해서 가져왔고요. 여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이 있고 여기는 일본 서기, 일본 연호가 있고 서양 연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관명이 있고 이거는 타이완 총독부 총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거는 일종의 인명 기록이죠. 인명 기록인데 따지면 인명은 일종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합격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내가 어디에 승진했다. 내가 A라는 지방에서 B 지방으로 옮겨갔다. 같은 게 다 하나같이 사건이죠. 사건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상태가 이 사건을 기준으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기록도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건이라는 온톨로지, 설계 모형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술하도록 했고요. 또한 이 각각의 정보들이 누가 만든 건지 명확하게 기술했습니다. 이런 별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조선 직원록 데이터가 따로 있고 타이완 직원록 데이터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 따로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조선 일제 통치는
타이완에서 잘하는 친구가 조선으로 가기도 하고 조선에서 잘하는 친구가 타이완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쪽에서 서로 동일 인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동일 인물에 대해서 식별해주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얘는 얘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B라는 타이완 직원도 그대로 유지하되 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메타 직원록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타 직원록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실제 내부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타이완 조선 직원록에 나오는 A라는 인물이 타이완 직원록에 나오는 B라는 인물과 같다면 이거는 A와 B가 같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Same as로. 다만 그 동일인 식별 작업을 누가 했는지 검증 작업 필요하죠. 고증을 누가 했는지 학술적으로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근거로 했는지를 세팅하게 해준 겁니다. 이게 동일 식별 설계입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학문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거를 디지털에서 재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정구현 같은 경우는 이 양쪽 데이터를 합쳐보면 이 사람은 최초, 세관, 그러니까 지금도 세관이 있죠. 그 세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서 세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이완으로 넘어가서 감옥에서 이거 거꾸로 됐는데 그 여기가 타이완입니다. 반대로 돼 있네요. 타이완에서 처음에는 세관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에 와서는 감옥의 간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서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데이터가 있고 이 두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메타 직원록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연관돼서 우리가 삼정구형이라는 인물을 탐색할 때 훨씬 더 쉽게 손쉽게 이 인물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각각의 사이트 따로따로 가서 찾아보면 되지 않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원고 레포트 쓸 때 종이에다 써야죠. 어차피 종이로 출력할 건데 왜 종이에다 안 쓰나요? 라는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 편한 방법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얘기를 들어서 글로컬 인문 데이터의 개념이라는 거는 뭐 제가 사회학이나 지역학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거칠게만 이해하고 있지만 글로벌이라는 거는 세계 표준이라는 겁니다. 따지면. 하지만 우리 개별 로컬들 제가 지중해에 관련된 연구는 잘 모르지만 지중해에 관련된 인물들 중에 한국과 연관되어 있는 문화적 동일성이나 유물이나 하다못해서 인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개별의 것들은 한국에 있는 지중해 문화 영향 요소, 피 영향 요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인이 제일 관심이 있겠죠. 하지만 메인하고는 분명히 다른 한국만의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개별적인 거를 기존에는 어떻게든 통합사전, 정전이라고 하죠. 캐논. 캐논을 만들어서 하나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디지털에서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로컬은 로컬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로컬들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글로벌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역사 인물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관들의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 같은 조선왕조실록. 하지만 한국정연구의 역대 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이거는 박목이라는 걸로 기본으로 했고요. 또 그거 말고도 한국 고전번역원도 있고 또 족보자료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거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리되어 있는 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되 우리가 서로 분리된 거를 하나로 뭉쳐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구상하고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역사 인물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중국이나 타이완이나 일본과 같이 한국과 교류가 많은 국가들하고 서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글로벌이 되어가지만 그렇다고 한국 자체의 데이터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대로 유지하되 연결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LOD를 만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 공개가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 데이터 공개하기 싫어. 흔히 특히 인문학계에서는 문헌 권력 혹은 자료 권력이라고 하는데 내가 희귀 자료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우월성 혹은 독보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인데요. 요즘은 이게 거꾸로 됩니다. 기존에 뭐 그런 독자성, 독보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사업이나 모든 거에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또한 요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사람들은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결과는 없는 거라고 치부를 합니다. 네. 내가 아무리 중요한 말을 SNS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개인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트위터, 예를 들어서 트위터가 아니라 트럼프 같은 사람이 트위터에서 한마디 하면 그 파급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오히려 공개가 돼서 더 많이 퍼졌을 때 인플루엔서라고 하죠. 그런 인플루엔서들의 파급력이 훨씬 더 세지는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어떻게든 인터넷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은 내 데이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전에 타이완 직원들도 그랬다시피 웹에 공개된 거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LOD는 가져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LOD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URL이 있었죠. 그 URL을 유지를 시켜줘야지 유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중해역원이면 지중해역원 URL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데이터가 유의미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중해역원의 URL을 지워버린다. 그럼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URL이 있으니까 그 저작권은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죠. 또한 정부 실제 현실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돈을 계속 줘야죠. 그 돈을 계속 준다고 했을 때 LOD 시스템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도 훨씬 더 낫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하다가 때려치면은 없어지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LOD 시스템은 유지관리적으로도 좋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시멘틱 데이터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사용되는 시멘틱 데이터가 곧 LOD 시스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산업성 혹은 활용성도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네. 10시 1분이어서 기본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